이렇게 아이들 선반까지 해서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하나 놨고요. 또 천천히 가보면은 이쪽으로도 하나 놨는데 금다육이들이 햇빛을 너무 받으니까 입장 색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늘진 곳으로 배치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철망 바스켓은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제 옥상 다육이었습니다. 행복한 다육 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제가 이꼬지를 하나를 따가지고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근데 조금 꽤 많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한 1년 키운 겁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제가 찰흙으로 만든 화분이고요. 바니쉬와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이렇게 더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한뭐 하루 정도 저면 관수까지 가능한 걸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요 다리 부분이 이제는 조금 흠집이 생겨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투명 매니큐어를 한번 칠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마디바는 제가 이제 배 아팠던 흙으로 근데 어차피 이 아이도 한번 뿌리를 정리를 한번 해 주겠습니다. 제가 배 아팠던 흙일지라도 어차피 이 실뿌리들은 새로운 화분에 들어가면 고사해 가지고 없어지는 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뭐 밑으로 쪼삐하게 이렇게 집어넣진 않고 원래 이거를 펼쳐 가지고 우산 마냥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입장을 몇개 땄어요. 또 이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몇개 땄는데 그렇게 보기 싫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보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배 아파한 요 토양은 재활용으로 배합을 한 거고요. 재활용 배합인데 상토가 좀 제가 배합한 것보다 좀 많이 섞였네요. 어차피 이 마디바는 제가 조금 크기를 키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토. 그리고 모래 성분이 조금 강모래가 있어가지고 더 상토가 많아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거는 상토가 조금 많기 때문에 쏙쏙쏙은 안 해줄게요. 대신 이제 콩콩콩을 해주겠습니다. 쏙쏙쏙 콩콩콩. 이름 짓는 것도 다양하죠. 이렇게 해서. 콩콩콩 해갖고 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는 마사로 그 입장 조금 딴거몇개딴 거는 제가 지금 러블리 로즈도 제가 7포트를 데려온 게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서도 입장을 몇개 땄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꾸지를 한번 해보려고 좀 땄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주가 입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러블리 로즈 7개를 제가 입장은 좀 센데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저거를 조금 러블리 로즈가 제가 볼 때는 습한 거를 좀못 참는 것 같아서 여기 토분에다가 한번 심어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물마름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심으면은 아이들이 조금 건강하게 지날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 먼저 배수층을 깔고요. 제가 요거를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뽑아서 뿌리를 말려놨던 건데 이렇게 조금만 훑어가지고 심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러블리 로즈가 잘안 돼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깔아주고요. 또 가운데다가 먼저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래서 7개의 러블리 로즈를 한번 심어 봤는데요. 이번에 한번 토분에 심어 가지고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상토 비율은 한 6대 4 정도 될 겁니다. 꽤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조금 키우기 위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옥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다가 배수층을 살짝 올려줄게요. 러블리 로즈와 이꼬지 마디바 이렇게 식재를 해줬는데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그리고 여기 백은무 세포트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식재를 해주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화분 속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말린 다음에 식재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다육 생활 하세요.